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노선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GTX 플러스 공론화에 시동이 걸렸습니다. 7일 GTX 플러스 국회 토론회가 있었고 김동연 지사는 이번 주 핵심 일정으로 토론회를 직접 챙겼습니다. 경기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, 서울시와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버스 증차에 합의를 하고 공동으로 광역버스 입성 문제 해소 2차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. 연말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총 195회 더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.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간접자본, 도민복지사업을 위해 총 35조 6,70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8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민생예산의 중점을 또 편성했다는 설명입니다.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 개설한 긴급복지 한라인에 160건의 복지 관련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개설 약 2주 만입니다. 경기도는 이번 주 우선 46건에 대한 지원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